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 당선인 김선민입니다. 오늘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여성이 또 한 명 희생되었습니다. 슬픔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해 여성은 3년의 교제 기간 내내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를 견딜 수 없어 이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폭력과 스토킹이었습니다. 교제를 해온 사이라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협박에도 시달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1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교제폭력은 폭행, 협박죄가 적용되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분리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겠습니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19년 5만 581건에서 2022년 7만 312건으로 40%포인트 넘게 늘어났습니다. 2022년도 교제폭력 피의자가 1만 2,821명 가운데 구속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에 불과합니다. 고작 2.2%입니다.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습니다.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가해 행위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정춘생입니다.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만 반짝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폭력사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여러 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사법기관의 발빠른 개입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교제폭력을 예방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는 더 이상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21대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를 촉구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하겠습니다.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국 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나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힘을 모아 관련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폭력에 반대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폭력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9일 조국혁신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김선민 정춘생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